9월 말 현재 국내 은행 부실 채권 비율이 0.51%대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. 금융감독원이 오늘 발표한 9월 말 국내 은행의 부실 채권 현황을 보면 9월 말 현재 부실 채권은 11조 9천억 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3천억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. 부실 채권 비율이 2020년 3분기 말 기준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던 0.65%를 기록한 이후 5분기 연속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.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처 등 코로나19에 따른 금융 지원의 효과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.